예나상 인사 한 번부터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드래프트에 지명된 내야수 신준우라고 합니다. 저 야구장에서 유니폼이 종종 몇 개 보이긴 하는데 그거 먼저 제일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 3라운드로 지명된 김성진입니다. 대구에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게 뭐라 얘기해야 돼요 이게. 나 이거 말 못하겠어요. 원래는 그럼 타면 못해. 그러니까 안 줄래. 준우랑 실질적인 친분이 있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이제 동생들이랑 시합하면서 이제 준우를 보기는 봤어요. 막 이렇게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래도 센스 있고 수비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알고 공 빠르다, 에이스다 이런 정도. 이제 뜨시니까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 나이 차이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훨씬 같았으면은 뭐 좀 더 친하게 지냈는데. 한 10살쯤 됐을 때 사촌 형도 야구 선수였어가지고 그때 봉황대기라는 그 경기를 딱 보고 아 나도 야구를 하고 싶다.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이제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투수로서의 매력을 보고 제가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마운드에서 혼자 제일 높은 데에서 이제 공 딱 던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은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리틀리하고 1학년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재능이 좀 있다 했었거든요. 일반 학교 다닐 때 농구부가 있었는데 이제 1, 2, 3학년은 축구 대항전, 반대항전하고 4, 5, 6학년에 축구하는데 저는 그때 3학년이어가지고 저희 반이 우승하고 제가 이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었는데 단체 방송이라 해야 되나? 그걸로 이제 강당에 잠시 와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농구 단체로 미팅하고 있었는데 농구 해보라고. 농구는 나랑 키 때문에 안 맞다 생각하고 이제 그 길로 야구 시작했었겠죠. 제가 키 컸으면 농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키가 작아서. 근데 그때 농구했으면 지금보다 컸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저는 일단 개막전 엔트리 든 거부터 솔직히 이제 신기했고 엔트리 들고 이제 딱 제가 첫 경기 나갔었나?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 진짜로 다 있는 사람 다 쳐다보는 것 같았고 모든 타구가 다 제한테 올 것 같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이 그냥 진짜 제 인생에서 땀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때 이럴 수가 없어. 그때는 더워서 있다가 이제 원래 해성이 치고 이제 저는 이제 수비부터 나가기로 했었는데 바로 치라 해가지고 그때 스윙 하나도 안 돌렸거든요. 아 그냥 뭐 있냐 해서 그냥 어차피 스윙도 안 돌렸고 그러니까 공만 보고 공만 맞추자 했는데 그 투수가 체인지업이 좋잖아요. 고영표 선수가 퍼스팅을 하나 하고 그때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삼진에 먹지 말자 공만 맞추자 이랬는데 하필 또 타이밍이 잘 걸려가지고 좋고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 한 11시 좀 넘어가지고 연락을 듣고 정시현 씨 짐 싸고 그때 이제 창원으로 또 KTX 타고 가는데 짐 풀었는데 이게 내 짐을 다 챙겨온 게 맞는지 유니폼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때 이제 룸메가 성민이 형이었거든요. 그럼 성민이 형이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주면서 좀 돈도 많이 받고 저 결과를 그냥 막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누구보다 뭐 화려한 데뷔식이었고 저도 이제 딱 목표 하나만 딱 내가 자신 있는 거 홈런 맞아도 좋으니까 딱 던져보자 그랬는데 두 방을 좀 몰랐죠. 그래서 네, 너무 확실하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만 던지면 안 되구나 라는 것도 배웠고 네, 그렇게 했었죠. 저는 요즘 잘 안 해요. 아빠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 아버지도 이제 운동선수여서 그런 더 있거든요. 애정심이 그래가지고 경기 맨날 안 챙겨본다 하는데 맨날 뒤에서 챙겨보시더라고. 기록이 얼마나 선수한테 중요한지 아니까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뭐 몸 관리 이런 걸 계속 저한테 저도 아는데 계속 카톡으로 장문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감사하고 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랑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통화밖에 없다 보니까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아버지랑 통화하고 많이 하는데?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타지 생활을 하긴 했는데 아버지도 걱정을 좀 하시는 편이라서 어떤지는 뭐 그래도 딱히 이야기 안 하시고 네 잘하는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 말하면 나는 아빠랑 통화하고 3분밖에 안 하는 형 30분 남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아빠 안 그래.
좀 나도 자고 씻고 뭐 할 거 해야 되는데 아빠 안 끊어. 되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무섭고 거리감 느꼈는데 저도 올라와서 지내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고 특히 더 성민이 형이랑 상우 형이랑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좀 더 편하고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야기 진짜 많이 해주시고 고마운 형님입니다. 성민이 형 구독돼 있어요? 돼 있죠. 저는 혜장이 형입니다. 진짜 그 보는 그대로예요 진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혜장이 형 하는 게임을 저도 하기 때문에 많이 했었고 그게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아요. 혜성이 형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일 막내 내야수였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더 그 애착을 가지는 것 같아요. 혜성이 형도 직접 말을 했었고 혜성이 형 뭐 잘 챙겨주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혜성이 형도 이제 좀 팀에서 스타잖아요. 혜성이 형 혼자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맨날 자기를 깎아내려야 된다 하나? 뭐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더 좋게 생각하면은 제가 맨날 말하긴 하거든요. 형 그런 말 하면 또 형은 멋진 선수 될 텐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제발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제발 해줘요. 뭐 성민이 형한테 불만이나 건의사항 같은 건 진짜 전혀 없고 배우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뭔가 진짜 되게 활발하고 강한 성격이 좀 진짜 그걸 담고 싶어요. 저는 아홉 개 잘해도 하나 못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좀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왜 그랬을까라는 그게 있는데 성민이 형은 되게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없고 잘 좋고 잘한 것만 자꾸 가지고 가면서 일어나는 게 좀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성격이 밝은 성격이어서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아까 혜성이한테 말했잖아요. 막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 근데 저도 솔직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빨리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빨리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공 하나하나를 다 집중을 해서 왜 흔히 1위 1비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공에 정성을 다 쏟아붓는 건 좋은데 안 좋은 공에 대해서는 너무 안 빠져들고 빨리 또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장단점이에요. 저는 그 인터뷰할 때 50경기이랑 주간 경기 목표를 잡았고 저는 첫 번째는 솔직히 진짜 안 다치고 한 시즌 치러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목표 수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기회를 잡아서 올라온 거고 그 대신에 저와 한 약속도 있긴 한데 공 하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불이 되든 어디로 날아가든 장난 쓰지 말고 공 하나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던지자 그거를 올해 목표로 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걸 들고 오신다고요 갑자기? 알죠. 한일전 무조건 이기게 되잖아요. 지금 10회 말이잖아요 지금. 네. 솔직히 이상해서 제가 치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투수가 원래 투수가 아니거든요. 일본 투수들이 전부 다 야수하다가 갑자기 올라와도 근데 전부 다 140 후반대래요 전부 다. 그래서 볼이 또 엄청 빠르고 저희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야간 경기를 잘 안 하잖아요. 진짜 한가운데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니면 안 친다. 내가 어때더라도 뒤에 타자가 있잖아요 어차피 원아웃이면. 그래서 삼진 먹더라도 그냥 진짜 내 공만 치자 했는데 그 공이 안 왔거든요. 마지막에 볼이 되고 저도 모르게 그냥 던졌던 것 같아요. 진짜 와 굉장한 친구구나. 이거 그래서 미국 사이트 떴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이거 여기에 장점 이제 라이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맺힌 게 많아가지고 장점에 공이 빠름 네. 단점에 공만 빠름 네. 저 장점이란 단점은 제가 적은 게 맞아요. 진짜 저 때는 공이 빨랐고 단점도 공만 빨랐어요. 슬라이더도 빨랐고 직구도 빨랐어요. 그러니까 느림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적었고 라이벌 오승환에다가 저게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갈 때는 라이벌은 없고 롤모델은 누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선배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 내가 알아서 적을 테니 네 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저 저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제 잡지를 안 보고 있다가 졸업하고 저도 처음 봤어요. 저거를 저렇게 적어준 그 형이랑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약간 몸이 무거워지는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내가 먹은 만큼만 땀 흘리자 평소보다 많이 먹었으면 그 많이 먹은 양만큼 땀을 좀 흘리자 딱 그 정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튀김류랑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에도 돼지 있으면 밥보다는 야채 주스 하나 간단하게 마시고.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원래 별명이 갈비였어요. 갈비뼈가 다 보인다고. 저도 먹어도 안 찌는 거예요. 어릴 때 한약 많이 먹던 애들이 나중 되면 살 많이 찐다 하잖아요. 한약, 뭐 붕장탕 뭐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중3 때 자랑은 아닌데 대표팀 갔었거든요, 일본으로. 가기 전에 74kg 했는데 갔다 오니까 84가 된 거예요. 그때 일본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았고 컵라면이랑 막 인스턴트 이런 음식 많이 챙겨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만 먹으니까 그때 살 엄청 찌고 그 뒤로 이제 먹는 걸 눈뜬 것 같아요. 저 먹으면 혜성이 절대 안 먹거든요. 혜성이 형도 먹을 거 제가 말하는데 형 안 먹어. 너만 먹으면 저 솔직히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줘요. 저는 팔도비 빈면에 삼겹살, 대패 삼겹살, 연탄불고기. 네. 부성로. 네. 부성로 연탄불고기에 우동. 아.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기 전에는 항상 숟가락을 좀 넣는 편이. 어차피 먹으면 또 여기서 불면은 배부르니까. 지금은 비록 하위권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났고 후반기도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 치고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응원 다 선수분들 다 열심히 응원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팀은 무조건 반등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힘든 시기에도 야구 보러 와주시는 팬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대신 전해드리고 항상 저희 선수 선배님들도 저희도 다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한결같이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떡상합니다. 히어로즈 화이팅!